뭐야 이거? 아니 이 커피숍에 이게 뭐야? 와 커피숍에 이거 뭐야? 영양사 3만원씩요. 어? 이게 왜 커피숍에 있어? 몰라요. 와 이야 여러분 지금 커피숍에서 영양사슴 하늘소를 채집했습니다. 암컷. 와 암컷을 이야 와, 와, 어, 뭐야, 저, 깜짝이야. 얘는 똥 부싸요. 이야, 아, 똥 부싸지, 당연히. 난다. 어, 얘 날아? 네, 날. 잘 날아, 얘? 네, 엄청 잘 날아요. 어, 그래? 네. 와, 아니야. 날면 네가 잡을 수 있잖아. 아니요. 못 잡아? 아, 이거 잡기 엄청 빡셀 텐데. 어, 그래? 와, 여러분 지금, 이 영양학습 하늘소를 지금. 뒤로 와. 커피숍에서 지금 한 마리 채집했습니다. 들어와. 여러분 올해 아마 이 영양사슴 하늘소가 많이 나왔나 보죠? 커피숍에서 나올 정도니까 이야 멋있다. 아니야 만찬은 지금 올해 이 영양사슴 하늘소를 한번 사육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매일? 매일은 너무 심한가? 한 2-3일에 한 번씩 이 영양사슴 하늘소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. 잡을 거 없으면. 응? 잡을 거 없으면 나라 얘가 또? 네. 너 왜 이렇게 잘 알아, 이거를? 이거 그때 아빠랑 엄마는 찍어봐가지고. 아, 찍어봤어? 네. 아, 키워드 봤어? 네. 이야, 대단하다. 나는 이거 이제 사실 살아있는 거는 지금 처음 봐. 와, 이야. 그리고 이 크기가 상당히 큰데, 암컷치고. 네, 이거. 와. 수컷치고도 이 정도는 작지 않나? 어, 야, 와. 자, 여러분들은 지금 영양사슴 하늘소 암컷을 보고 계십니다. 와, 사실 이게 지금까지 그 사육이라든가 지금 그런 것이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신비한 곤충입니다. 그래서 만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있어가지고 올해 한번 도전해보려 했는데. 지인의 도움으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. 자 이제부터 올해 계속 얘가 지금 근데 그 유충부터 성충까지 기간이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근데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. 이게 도대체 뭐야? 도대체 하늘소도 아니고 버텀을 보고서는? 아니 뒤로 봤어요. 아 하하 그렇구나. 산란간이 좀 나와 있고 그러네. 자 이 귀한 걸 자꾸 괴롭히는 건 아니지 우리가 동영상을 찍는 거니까. 괴롭히는 거 맞아? 아 그러면 안 되지. 괴롭히는 건 아니지. 아니잖아 우리가 그지? 동영상 찍는 거지. 자 오늘 동영상은 바로 영양사슴 하늘소 암컷 동영상입니다. 자, 만천의 영양사슴 하늘소 프로젝트 기대해 주십시오.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만바!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